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연설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설을 하려면 감정의 동료가 있어야 하고 또한 원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설이 아닌 다른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는 문재인처럼 버릇없게 A4를 들고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이 없었지만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아주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북한에 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원래 북한 정권은 부끄러움이 없는 놈들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난 건 국내의 내부의 적들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악질 친일파 주제에 원내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주제에 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색안경 끼고 판단하지 마라. 아니, 지가 뭐라도 되길래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민주당이 고소를 하겠네요. 이 고소 대마왕들아. 통일부 조명균 장관도 인정한 사안을 자기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 마냥 그런 말 하는 건가요? 북한 변호가 목적이시면 당신 조부모께서 친일하신 재산들 사회에 모두 싹 다 뱉어내고 북한 변호를 하십시오. 조상들께서 노하셔서 무덤 열고 나오실까 두렵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점점점점. 아니, 거기에 있던 크고 작은 사안들은 누가 다 알고 찾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봐야 하나요? 이것은 청와대가 다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큰 사실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무능력하면 청와대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이 냉면 사건도 가짜뉴스라고 짓거리며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만드십시오. 이것들이 언론과 국민을 대하는 당신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말 대신 뭘 잘했다고 냉면을 더 시키느냐 이 말이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말은 모욕성이 하나도 없다는 소린가요? 그것을 보도한 개념 없는 기자 또는 앵커에게 일반 사람인 제가 한마디 알려주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 말은 음식이 입에 잘 맞으시군요. 다행입니다. 또는 마음껏 드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죠. 이딴 식으로 목구멍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이런 기사 보도한 분들은 자존심을 낮추시고 저의 조언을 듣던지 아니면 당신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빈한테 뭘 잘했다고 음식을 더 시키냐? 이 말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 기빈들은 당신의 생각처럼 그것을 농담으로 듣고 가볍게 아주 잘 받아줄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연구실장인 장하성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극단적인 불평등주의자 장하성에게 당신부터 강남이 아니라 변두리 외곽 지역에 사시고 모든 사람이 청와대에서 일할 필요 없으니까 당신부터 사퇴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대가리에 든 게 없는 대법관들이 국민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남자가 장병으로 2년을 버틸 필요는 없다. 가기 싫으면 그냥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일해라.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대법관들의 지능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지능보다 낮다면 이 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판결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상을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900명의 사례로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생길지는 저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취학 아동들의 옹알이 같은 이 판결로 인해 내년에 입대를 앞둔 저는 비양심적인 새끼, 군대 가서 사람 죽이기를 연습하는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이놈들의 주장하는 내용 하나 보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만의 신의 피조물이고 그 외의 국가와 종교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국기의 군대 복무 세금 납부를 모두 거부합니다. 전쟁을 하는 군대의 무장 해제도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관님이 피고인 오성원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관님은 병역 거부는 유죄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때까지는 범죄자였습니다. 병역 거부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13명의 대법관 중 9대4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악랄함은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일단 반대 의견을 내신 대법관 네 분들이 누구냐? 조희대, 박상우, 이기택 대법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김명수, 조재현, 박정화, 민유석,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들은 이들이 대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 7명은 모두 병역거부를 무죄로 때렸습니다. 이들 7명의 정처는 모두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과 7명 전원이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위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며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과연 대법관들이 모를까요? 아까는 이 대법관들이 머리 수준이 낮다고 했지만 사실 대법관까지 올라간 인물들이 머리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국가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들이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반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임명한 문재인은 사상에 문제가 있는 인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입에 쳐 달고 살던 적폐청산은 이런 올바른 사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올바른 사회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전 적폐는 정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사회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10월 29일 문재인의 외교 안보실장 문정인의 한 말입니다. 김정은이 비록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였지만 사악한 인물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양반은 아가리만 쳐 벌렸다 하면 자신의 뇌속 우물을 꺼내서 내뱉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간간히 흉악범이 소식을 접합니다. 20대 A씨 자신의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국민들은 오히려 형량을 더 올리라고 합니다. 문정인 씨, 당신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이들 이 흉악범의 석방을 위해 대국민적인 운동이라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당히 좀 하십시오, 적당히. 아니, 당신이 논리라면 이 흉악범들은 사악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발 그 주둥아리를 담으시던지 아니면 북한 가서 사십시오. 김정은이 사악한 지도자가 아니라는데 북한 가서 사셔도 아무런 논리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북한으로 떠나라. 문정인은 북한에 가라! 가라! 김정은을 옹호하는 문정인! 북한으로 쏙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노력의 대가를 받는 나라, 누가 주적인지 잘 구분을 하는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를 갖는 건 상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박한 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주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지금 그 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또 그만큼 새벽이 오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포기를 모르는 정신으로 버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이것 또한 버텨내어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 수십 배의 결실을 맺는 나라가 될 것임을 저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